Le punch est pour toucher. On va dire on plie.자, 여러분들 첫 번째 리드 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리드 잽은 앞손이 나오는 거예요. 앞손에서 펀치를 하는 거죠. 자, 앞손에서 이렇게 해서 펀치를 하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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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던 간에 앞손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. 그거는 전부 다 리드 잽이에요. 자, 리드 펀치. 자, 앞손에서 훅을 치던, 어퍼를 치던, 이렇게 치던 전부 다 리드 펀치가 됩니다. 그래서 리드 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씁니다. 자, 이렇게 쓰고 뒷발을 띄우면 됩니다. 띄우는 거는 우리가 달리기를 했을 때 출발했을 때 빵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. 자,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. 자, 손은 가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처음 연습이니까. 자, 이때 중요한 거는 몸이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요. 팔꿈치가 빨리 펴지는 겁니다. 자, 처음에 한 번. 자, 반대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. 빨리 피는 거죠. 피는 거. 그래서 지금은 앞발을 먼저 사용하던 뒷발을 먼저 사용하던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손을 빨리 피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요. 반대쪽도. 자, 이렇게 처음에는 팔꿈치를 펴면서 연습을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 잽을 연습을 합니다.